늦가을이라는 계절에 맞지 않게 수일째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늦은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은 늦은 새벽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오전에 충청과 호남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는 영동과 충청 이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 내릴 비의 양 보시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는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는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 쌀아구박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고요.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영동과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고 남부를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17도, 대구는 12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는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인천은 최저 18도, 최고 21도 기록하겠고요. 경기 북부 포천 아침 기온 16도, 경기 동부 양평은 14도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용인 한낮에 21도로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